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뭐 단식 같은 것도 제대로 한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링겔을 좀 맞고 영양제 맞으면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지난번 영장 심사 받으러 갈 때도 뭐 집행이 짚었는데도 그 골프 우산이 상당히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못 들어요. 이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말로 몸을 더이 볼링을 해가지고 더 건강해갖고 나올 것 같은데 나오고 나면은 이 비명들을 그냥 쥐잡듯이 잡을 건지 아니면 이걸 살살 구슬렸다가 나중에 공천 때 그냥 한몫에 다 쓸어버릴 건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재명이는 항상 이그 이중적 이자는요 이재명이는 말하고 행동이 다르고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다음에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도 달라요. 이재명이는 일치하는 게 없어요.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존경한다 했더니 내가 이게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놀랐죠. 또 이게 내가 불체포특권 포기한다 했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 방탄해달라고 했잖아요. 표결에서 모든 게 이중적입니다. 이놈은 이게 뭐 하나가 진실되게 일치하는 게 없어요. 저는 이재명이는 이럴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야 우리 하나의 민주당입니다. 우리 통합합시다. 포용합시다. 겉으로는 그래. 그리고 속으로 이게 내가 포용한다 했더니 진짜 포용한다 알더라. 이럴 거야. 그러면서 이게 개딸들 보고는 지지라. 그래갖고 다섯 명 지금 딱 그럼요. 지금 이게 좌표 찍었잖아요. 이상민, 서른, 뭐 김종민, 이원욱. 김이 서리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김, 조응천까지. 이, 설. 예, 다섯 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섯 명 징계해달라 올라오잖아요. 따라서 저는 속마음이나, 그 다음에 개딸들의 행동, 또는 이게 뭐 정청래나 지도부들의 이게 그 계속의 축출하는, 아마 이제 그 피바람이 불지 않을까. 피의 숙청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 숙청, 옛날에 히틀러가요. 히틀러도 이게 정권 잡을 때 그때 그 700명을 하루에 숙청한 예가 있습니다. 1934년의 이야기야. 히틀러가. 아마 이게 그걸 능가하는 피의 숙청이 아마 이게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거기에 가장 피해자가 이낙연계들. 그렇다고 봐요. 이낙연계들. 이낙연 게 완전히 뭐, 그 피바람이 아마 불지 않을까 이래 보이는데, 겉으로는 이제 진 아닌 것처럼 하겠지. 진 아닌 것처럼. 뭐 자기 이제 밑에 개딸이나 정청래나. 내 쪽이 벌써 이게 정청래가 외상값 갚겠다고 하잖아요. 외상값 계산해야 한다고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방송마다 나와서 정청래를 꼭 합니다. 방송할 때 발언 기회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한두 번은. 그러면 이게 정청래만 있으면 내가 앵커한테 그래. 요거 내가 발언해야 되겠다. 조국이나. 그러면 이게 정청래 너무 그러지. 야, 정청래, 네가 이 외상값을 받겠다는데 그 도대체 뭘 외상으로 주냐? 그렇죠. 너뭘 이게 뭐 좋아하셔야죠. 술을 외상으로 주냐? 아니면 이게 밥을 외상으로 주냐? 네가 배지를 외상 줬다는데 배지를 네가 주냐고. 아니 이거 비명계 5선이고 4선이에요? 이상민이 5선이고 서른이 4선입니다? 정청래 네가 배지 줬느냐고. 배지 값을 외상 주냐? 도대체 외상 준게 없지 않냐? 그러면서 그랬죠. 야 외상 준 것도 없는데 외상값 내놔라고 인마 협박하면 그게 노상강도야. 그게 노상강도야. 노상강도 너. 그러고 인마 너 정청래 네가 부결표 던졌다는 거 입증해봐. 제가 그래, 저는 방송마다 그랬어요. 야, 내가 보기에는 막 네가 제일 가결표 던진 것 같아. 제일 득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최대 수혜자 아니야. 이재명이 날라버리면 너 자기가 이재명이가 딱. 구속되면 네가 이제 수석 최고로 대행이니까 면회 가가지고 이재명이 뜻이 이렇습니다 하면 옥중 공신하면 네가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옛날에 그 진시황 때그 황관 있잖아요. 조고. 조고, 조고 있잖아요. 조고가 똑같죠. 이사 죽이고 그 호해왕 때. 진시황 2세 때. 조고 같은 그게 치욕 위마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이가 완전히 말을 갖다 사슴이라고 갖다라고 네 맘대로 우기면 교도소에 확인 누가 하느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가계표 던졌다고 저는 의심이 드는데 이자가 이게 외상값 받겠다고 지금 반이재명 지금 하잖아요. 아마 이제 저는 뭐 계속 이게 축출 이렇게 화합으로 가긴 어렵다고는 보입니다. 그래서 축출 대상에 친문보다는 이낙연계, 그리고 개딸들이 계속 낙지는 나가라. 이낙연이 별명이 낙지더구만요. 수박에. 낙지는 데리고들 다 떠나서 별도의 당을 차리라. 뭐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추미애 전 장관도 지금 고민정하고 붙었잖아요. 자기 지역 이제 되찾겠다고 해서 그런지 이번에 가결표 던진 사람은 밀정이고 뭐 매국노다 이렇게 비난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박찬종
전 의원이 변호사가 지역구 공천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대표한테 눈두장 찍으려고 혈안들이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고민정이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부결표를 찍었습니다. 당원들이 물러나라고 하면 최고위원도 물러나겠습니다 해가지고 요 추미애 의식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 비명들도 상당히 질이 멸렬하면서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강병원 같은 사람들, 예. 은평구에 그 옛날에 이재호하고 붙었거든요. 예, 그렇죠.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예, 강병원. 상당히 저는 좋게 옛날에 봤는데 그분도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 나도 이게 뭐 부결표 던지다고. 예. 다 이게 고백하면서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코돌이들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뺏지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병훈이도 요 광주에 이낙연계 아닙니까? 그, 여기도 자기도 부결표로. 지금 뭐 어떻게든 살아남자. 이런 게 이재명이 뭐 한다고 지금 막 부끄럽지도 않은지. 저는 이제 법에 그 무기명 투표하게 돼 있는데 그걸 이게 그런 개딸들한테 인정해가지고 나 이게 부결표 던졌다. 이걸 해가지고 이게 공천을 한번 더 받아보겠다. 이런 거 뺏지다라가 이게 뭐 하겠습니까? 이 어기구라. 이런 사람들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 꼴이 아닙니까 지금? 어기구라고 이름도 이상한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은 뭐. 부결표 찍은 걸 사진을 찍은 사진까지 해서 인증샷을 그게 올려서. 일반 투표에서 그러면 처벌됩니다. 그러니까요. 일반 투표에서 인증 핸드폰 찍어오면 우리 처벌된다고 선거법에 있잖아요. 예. 아니 어기구라는 사람 저녁에 이번 사건 터지기 전에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듣보잡이죠. 와씨 방송 몇년 매일 하면서도 어기구라는 사람 이름도 듣보잡인데 이번에 인증샷 하면 처음 알았거든요. 예. 이런 자들이 다수당이라고 이게 170명 국회에 있으니 이 어떻게 나라가 이게 안 망한 게 천만다행이지. 정말 이게 저는 심각한 이 국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나라 이게 망하는 거 하루 1, 2년이 망하는 거 1, 2년이면 베네수엘라처럼 예. 옛날에 아르헨티나처럼 1, 2년이 망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당선되고 이게 싸우니까 이 정도까지 유지하는 거지. 이 국회도 수준 보세요. 여기에 이재명이가 만약에 됐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냐고 나라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상태로 만약 집권을 안 해가지고 갔더라면 나라가 거덜날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튼 이 비명도 결국은 구심점이 있어야 하고 리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이 멸렬이고 전략도 조금 이 친명에 비해서는 훨씬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그 전략이 정교하게 나오지를 못하니까 지금 친명한테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소멸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뭐 내년 총선은 이재명 체제로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재명의 유일 지배 체제랄까 1인 지배 체제 저쪽에 김정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가버렸잖아요 민주당은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잘해야 하는데 이번 사실은 이재명의 기각도 잘 따져보면은 국민의힘이 잘만 활용하면은 오히려 이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는 이재명 리스크는 그대로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재판도 아까 우리가 따져봤지만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얼마든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뭐 인생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인생도 그렇고 이게 정치도 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예. 세옹지마. 예. 이 말은 이게 그 지금 이게 좋은 일 같지만 나중에 그게 화로 바뀌고 예. 또 이게 화가 된 것지만 그게 좋은 일로 바뀌고 이걸 이제 그 세옹지마 예. 이런 말 이게 쓰지 않습니까? 우리 그 변방의 노인의 그 예. 말 있잖아 말. 예, 예. 그게 세옹지마 고사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이게 뭐 기각이 좋은 일 같지만 이게 또 불행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게 반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뭐 이재명 측에서 이게 뭐 기각이 엄청나게 뭐 자기들이 다 이게 사분에서 벗은 것처럼 기고만장해서 교만하면요. 예. 또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다 이게 또 심판을 하거든요. 그럼요. 항상 이게 교만하고 이러면 이게 다 심판합니다. 따라서는 뭐 저희가 이게 조금 이게 그 기각이 돼서 좀 이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 너무 힘들어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특히 저한테 이게 뭐 전화도 많이 오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확고히 하면서 단합을 해야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기각권과 관련해서도 또 한동훈이를 무슨 게임에 비교해갖고 한 사람 영웅 만들려다가 역공을 당해갖고 참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한 장관에 대해서 탄핵에 들어갈 것 같다. 이 내부 총질러들하고 총질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입을 어떻게 다듬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게 뭐 이제 문제예요. 뭐 징계 중인데, 네. 징계가 이제 몇 달 남았는데, 이제 오늘 아까 그 동아일보 팀장한테도 야 이준석이 그 수사하고 있는 형사 일부에 네. 찾아가 봐라. 제가 여기 계속 이야기했거든 동생한테도. 물론 이제 뭐 형사 일부라는 게 원래 정치적인 사건 네. 좀 이게 고려가 필요한 걸 장기로 이게 묵히는 이런 데 부서긴 한데, 너무 이게 오래 정치적 고려하면 이게 또 검찰이 또 정치 눈치 본답니다. 이미 이제 그 이준석이가 무고인 거는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게 그 무고로 가로세로를 고발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경찰의 조서를 봐도 조서가 한 8장, 9장 되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게 명백한데 그 조사 다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결론을 내려줘야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기소하든지. 아니면 그냥 무혐의 하든지. 근데 이것도 아니고 들고 있잖아요. 기소를 할 거예요. 들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이러면 또 검찰 요구도 먹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치적 고려 부서라고 하지만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잖아요. 예. 아니 법에 따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이렇게 계속 묵히면서 야 말 잘 들으면 이게 뭐 기소 안 해버리고 뭐 말 안 들으면 이게 친일 때는 기소하면 그러니까. 그럼 이게 또 명분을 주니까 예. 좀 이게 빨리 저는 원칙대로 처리해라. 이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개들 또 있고 그 뭐 신인규 전 부대변인 또 김무성 보좌관 출신 장성철 이런 사람들도 방송에 나가서 오히려 이 민주당을 도와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은 총선은 사람 싸움 아니겠습니까? 인물 싸움인데 서울만 하더라도 그런 대로 해볼 만한 것 같은데 경기 인천 쪽에는 많이 밀리는 것 같고 인재난도 인재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나 좀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좀 발굴하고 이렇게 공천을 해야 하고, 또 공천도 뭐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좀 조기 공천을 해서 저쪽에는 현역 의원들 아닙니까? 대부분이 121개 중에 서울 경기 다 합쳐봤자 18개 뿐이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은 그 사람들은 연말이다 연초다 뭐 엄청나게 뛰어다닐 테니까 이거 4월달 총선이라고 뭐 2월 3월에 가서 공천해갖고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괜찮은 지역들은 또 할 만한 지역들은 빨리빨리 공천도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조기 공천이라고 합니까? 그건데 이거 좀 탄력적으로 전략을 운영하고 짜야죠. 예, 예. 옛날처럼 이게 무조건 뭐 선거 앞두고 공심이 구성해서 이게 바로 그때 확정을 다짓다 보면 이게 그때 또 엄청 혼란합니다. 예, 늦습니다. 지금 이게 그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양한 전략, 결국에 유연성,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전략도. 예. 그렇다면 이게 뭐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은 최대한 늦게 해도 돼요. 예. 그건 이게 공천되면 당선이 됩니다. 예. 근데 이 수도권은 다르죠. 특히 인지도를 알리려면 공천을 이게 거의 확정적으로 해줘야만 이게 뭐 어디 모임에 가도 예. 후보들 하면서 이게 얼굴을 막 마음 놓고 뛰다닐 수 있잖아요. 예, 예. 연말이 중요하니까 예. 좀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를 들었는데 뭐 안양에 뭐 심재철 부의장이 있다. 그러면 이게 경쟁자는 국민의힘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예. 예를 들어 저쪽에 뭐 여자 그 이재정이가 있다. 엄청 날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심재철 부의장은 공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이게 공정 경쟁이 안 되죠. 따라서 저는 수도권에서 흠집니다. 예. 저쪽에 현역들이 센 사람이 있는데 우리 쪽에는 이게 유력한 경쟁자가 한 분밖에 없어서 거기 나머지는 좀 경쟁자 별로 없다. 예. 이런 경우는 이게 조기의 공천 확정 지지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지역별로 강세 지역 뭐 백중 지역 열세 지역 지역별로 아니 호남 같은데 솔직히 공천 미리 주면 어때요? 누가 들어오려고도 안 하잖아요. 예. 야 공천 줄게. 너 빨리 지금 뛰어라. 내년에 너 공천 줄게. 뭐 천하람이가 뛴다면 순천에 그래 천하람이 공천 줘. 그럼 누가 오겠어요? 예. 당대표가 요즘 뭐 천하람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전라도에서 뛰겠다잖아. 예. 이준석이보다 낫지.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람이 그래 순천에 공천 너 확정 주면 어때?
그 누가 오겠냐, 국민의힘 순천에. 그렇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탄력적인 유일한 전략. 이게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 제안한 거고요. 앞으로 이게 조금 이게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 저는 이를 봅니다. 어쨌든 내년 총선은 뭐 그 중요성은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간에 이 3연전에 마지막 이 대회전이 되지 않겠느냐. 대선, 지방선거는 이겼어요. 이제 총선만 이기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선에서 이기면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재명이 숨통은 저절로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총선 패배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이제 집으로 가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꼭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오랫동안 잡고 있지 말고, 김은혜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수원에다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원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또 문희룡도 좀 일산에 해가지고, 그리고 안철수 이 3인방으로 경기도를 한번 밀어붙이겠다 그런 전략을 세워놨으면 너무 늦지 않게, 이제 사실 추석 연휴 지나면은, 추석이 지나면은 총선 분위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이 이제 정말 제대로 출범을 하고 재출범을 하면서 이재명의 숨통도 끊는 그런 일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해 주시죠.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이제부터는 이제 뭐 정치의 시즌으로, 바로 이게 정치의 계절 아닙니까? 예, 예. 총선이 왔으니까 앞으로 이게 그 이번 총선은 정말 이게 그냥 한 번의 총선이 아니고 정말 이게 국가 운명 제대로 이게 정권 교체가 화룡점정 찍어서 이게 완전하게 진정하게 입법 권력까지 정권 교체를 할 거냐? 예. 아니면 이게 실패해서 그냥 이게 레임도로 바로 갈 수도 있는, 예, 정말 이게 절체절명의 중요한 총선이다. 국가의 초석, 운명을 결정하는 총선이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정치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예, 어떻게든 이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